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유동규 씨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2015년 1월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한 호주 골프 라운딩 1화를 자세하게 공개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밝혀왔습니다. 유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함께할 출연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유동규 씨가 언급한 호주 라운딩은 김문기 씨가 당시 딸과의 전화통화에서 얘기하기도 했었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이 대표와 김문기 씨의 관계를 입증하는 정황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김문기 차장도 많이 준비해왔거든요. 시장님 공 많이 접어올까 봐. 그래서 이제 공도 많이 챙겨오고 이제 그렇겠다고요. 그래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니 조작한 거죠. 이제 서포도 다 하고 카드 다 몰아주고 예전에 그 리모델링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걸 기억 못하신다고요? 누군지 제 전화번호가 입력은 돼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연결이 안 돼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당시 호주 골프 라운딩에서 김문기 씨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가까이에서 대표를 잘 챙겼다라고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홈 가이드는 다른 사람들 다 이제 싣고 가고 네. 일정 가고 저하고 이재명하고 거기 멜버른에서 골프장을 이제 셋이 가게 된 거죠. 한 16번 홀인가 17번 홀에 갔어요. 네. 갔는데 이재명 시장이 아 이거 다 끝나가네 이제 아쉬워하시더라고. 저 이제 18홀까지니까 네. 그래갖고 한 11번부터 다시 쳐가지고 좀 끝내자. 그거 이제 보는 사람 없고 치는 사람 없으니까 거기다 들어가서 세 명이서 티샷을 다 날렸어. 또 남의 홀에 들어가서 치니까 또 티샷도 잘 돼. 너무 웃긴가 셋이서 이제 서포도 다 하고 카트 다 몰아주고 이제 가서 시장하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랬고 예전에 그 리모델링 이야기도 하고 이제 여름저름 이야기를 다 했지. 근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고요? 추억도 만들고 과거 있었던 리모델링 얘기까지 함께 장시간 나눈 그 골프 라운딩이었는데 그래도 기억을 못한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유동규 씨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호주 멜버른 전통시장인데 장난감 사러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 있고 가족과 나는 영상통화 12편도 공개가 됐는데 오늘 이재명 시장과 유동규 본부장과 골프 쳤다. 아빠는 오늘 바다 낚시도 왔다. 뭐 이렇게 자세한 호주 출장에 대해서 고 김문기 처장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골프를 정말 재밌게 잘 쳤다. 왜 이렇게 유동규 씨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은 모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그래도 자꾸 모른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가 없다는 걸 검찰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요.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도 바로 그런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검찰에서는 2009년부터 알았다고 하고 네. 자 우선 2015년 1월에 시장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가는데 네. 거기 시장 포함해서 12명이 갔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우선 같이 가는 멤버로 선정되는 과정 네. 그 저는 뭐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과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게 상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 라운딩을 또 저는 뭐 두 팀이 친 줄 알았더니 한 팀만 친 걸로 돼 있네요. 예. 나머지 사람들은 네 명도 아니고 세 명이 친 걸로 돼 있잖아요. 그 세 명이 치면 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시장이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한 명이 김문기 처장인데 그 여러 가지 준비도 해가고 심지어는 골프 공까지도 다 준비해가고 뭐 복장 이런 거 다 해가고. 네다섯 시간 그리고 호주에서 10박 11일 네.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뭐 저 외에 사진도 여러 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같이 이렇게 손잡고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이재명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이제 계속 모른다고 지금 하니까 판사가 판단을 하겠죠. 저렇게 보고 골프 치고 저렇게 하고서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판사가 할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골프를 한 번이라도 쳐본 사람이라면 유동규 씨의 말이 조금 더 믿을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2015년 1월 12일경 있었던 호주 골프 라운딩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와 김은기 씨 그리고 본인 유동규 이렇게 세 사람만 3인 플레이를 했다라는 얘기고 김은기 씨가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을 많이 잃어버릴까 봐 공도 김은기 씨가 직접 챙겨왔고 서포터도 하면서 카트도 운전을 하고 그리고 시장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다. 리모델링 이야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때 김은기 씨는 엄청 즐거워했고 딸에게도 자랑도 했더라. 이재명을 돕던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아프다. 극단적인 선택에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고 검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증명을 해야겠지만 네. 저는 기억의 영역인 것 같아요. 사람의 기억의 영역.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골프를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반자잖아요. 네. 그 동반자들 중에 유동규 씨가 데려온 사람이 고 김문기 씨입니다. 당시에 김문기 씨는 이제 팀장급 정도 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네.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 김문기 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동반을 해서 골프를 치더라도 네. 같이 떠들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나눴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기억에 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저도 좀 가끔씩 이렇게 같이 동반자들과 쳐보면 새로운 사람을 소개를 받고 네. 뭐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라운딩을 해보면 네. 그분에 대한 연락처는 저한테 있습니다. 명함을 주고 받으니까요. 그런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기억이 없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은 유동규 씨가 이거를 좀 이재명 시장에 대한 어떤 뭐 기억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부분이지만 또 일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판부가 이게 정말로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기억을 판단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유동규 씨의 유튜브를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재판부가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적어도 이달 31일에 마지막 날 3월 31일에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과연 그 얘기가 김광사 변호사님 네. 재판에서 효력을 좀 발휘합니까? 어떻습니까? 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호주에서 그냥 네. 우연히 만나고 골프를 한번 쳤다고 한다면 기억 못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 말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호주를 예를 들어서 7박 8일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공항에서부터 실제로는 갔다 와서 공항에서 헤어질 때까지 708일 패키지형을 갖춘 거. 10박 11일에 나온다면. 1년 포함해서. 예. 예, 10박 11일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패키지형을 같이 갔다 온 거고 더구나 이제 골프를 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골프 치기 전에 네. 같이 있었고 다 카터에 지금 3명이 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정말 서로의 샷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또 여러 가지 중간에 식사를 한다를 하고요. 끝나고 또 같이 밥도 먹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골프를 한 번 치고 끝났으면 또 뭐 몰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네.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치적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한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김문기 처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개발 1처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했고 개발 1처장이 김문기 처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를 과연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김문기 1처장이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고 네. 또 본인에게 어떠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당선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면 모른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제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거랄지 정황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신뢰성이 없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골프를 쳤다 같이 그 정도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세 명이 쳤고 뭐 내용 뭐 치다가 중간에 뭐 더 치고 싶어서 11번 홀에 끼어들었다가 네. 외국인한테 항의를 받았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에서 하지 않은 또 다른 내용이 또 31일 재판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남 씨가 어려움을 겪은 시기가 있었죠. 모라토리엄 선언 때문에 골프장에 이제 눈치가 보여서 못 갔을 겁니다. 그래서 호주 골프 라운딩이 더더욱이 이재명 대표에게 인상적이었고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유동규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재명 그 지사님이 예전에 이제 골프를 참 좋아하셨어요. 아. 저하고 골프장 딱 두 번 갔습니다. 제가 이제 정인상한테 골프장 좀 가시면 어떠냐. 네. 그랬더니 정인상이 야 모라토리엄 선언했잖아. 아. 그 모라토리엄 선언한 그 저기 시장이 골프장 어떻게 알아? 아. 그래가지고 골프장을 못 갔지. 그리고 오래간만에 가끔 가다 나가시니까 네. 그냥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때 내기를 유도했는데 내기는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 기쁨을 즐기고 싶은데 내기로 해서 그 기분을 깨고 싶진 않았겠죠. 아.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난 3일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첫 재판에서 이제 전면 부인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유동규 씨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백종원은 아느냐라고 묻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사실 백종원 씨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유명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백종원을 아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김문기 씨를 알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아마 3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동규 씨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느냐 모르냐 이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아느냐? 네. 어, 안다. 그 백종원이 누굽니까? 네. 요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김문기 아냐? 네. 그럼 안다. 어떻게 아느냐? 네. 그러면 예전에 그 있던 사람이고 옛날 리모델링할 때부터 알았다. 이렇게 말해주면 어려운 건가요? 최소한 문상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창원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유동규 본부장 얘기가 신빙성이 더 있죠.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개인적으로 알았냐 몰랐냐 이걸 자꾸 강조하는데, 아까 우리 김강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사업에서 계속 관여가 돼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았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네. 제가 정부 부분에도 있었고 지방정부 부분에도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럼 해외 출장에 갈 때 네. 사람을 선발할 때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정말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참여하게 된다면 사전에 네. 미팅을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도 굉장히 엄선되고, 그리고 그 여행이나 아니면 여행을 성격을 띄었지만 공무의 성격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 미팅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 보고가 됩니다. 그럼 그 기억 속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모른다, 그걸 또 나아가서 민주당이 개인적으로 모른다, 개인적으로 모른다 영역이 아니라 이것은 사업을 연결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 본부장의 얘기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요. 31일 재판에서 저는 좀 더 모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일 재판 어떤 내용 또 추가로 폭로될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홍도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명의 시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가면서 돌파구를 찾기에 나섰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이재명, 문명의 시대로 가야 한다. 총선까지 진영 결속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서 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명은 이재명 본인을 가리킵니다. 결국 비명, 친명, 뭐 친문, 비문 이렇게 나누지 말고 문과 명이 하나가 돼서 함께 가자, 뭐 이런 메시지겠죠. 배석자가 이렇게 이 자리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지난 5일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의 상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동료 의원들과 식사하면서 문명의 시대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자, 그래서 단결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했던 반면에 비명계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총선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다소 비판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죠, 박상기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명의 시대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연대 효과를 누리고자 쓰신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본인의 지지층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90% 이상 겹친다라는 이야기를 해오신 바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지만 사실 당내에서 보면 친문계 뭐 친명계 이렇게 나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아직 당내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힘을 실어주고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다라고 본인은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이 이렇게 좀 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사실은 지금 뭐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사무총장까지 의원들을 선수별로 만나겠다라고 당내에서 이제 기조를 잡고 행동에 옮기고 있는데 사실 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것은 원내대표도 아니고 사무총장도 아니고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인이 그동안 이 갈등이 불거지고 나서 그러니까 체표동의안 포결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 당을 좀 이끌어 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놓았던 하나의 첫 번째 생각이 아닐까 문명의 시대로 가야겠다라는 본인의 좀 결연한 의지도 드러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연대 효과까지 본인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명의 시대로 가야 한다. 본인의 의지를 좀 드러내는 메시지 신문으로 소개해드렸고 어제 기자들 또 이재명 대표 주변에 따라다니면서 이러저러한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인적 쇄신에 대해서 좀 요구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대표님 혹시 또 당직 개편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바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당내 소통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더 노력하겠다 하신 건데. 지금 강제동원 문제로 이제 전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만 이게 과거 위안부 부당 합의와 비슷한 그런 경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종속 관계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자,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인이 다른 얘기를 하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고 관련해서 신문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지금부터 볼 건데 이재명 회의론, 대통령은 상수인데 이재명은 아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바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샤이 비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30여 명의 이탈표가 발생을 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둔 상태에서 총선에서 민주당이 나설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론이 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 전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본인이 봤을 때 그렇게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 때도 그대로 있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더 유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윤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라는 임기가 있지만 그래서 다음 총선에도 대통령의 임기를 유지하고 있을 게 뻔하지만 민주당은 바뀔 수 있다. 지금의 이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 위기 상황을 이재명 대표만 없어지면 그냥 이건 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이 대표가 아닌 다른 대표를 내세우면 훨씬 더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해석이 되는 목소리였습니다. 자, 유인태 전 사무총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샤이 비명이 많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일 거예요. 대부분 이대로는 참 총선이 어렵다. 우리가 그 방탄에 동원돼서 그 표결에 그렇게 하는 게 그 이래 가지고 총선 제대로 치르겠냐. 이제 이 위기감이 이 대표가 이건 결자해지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그 강성 지지층을 양념이라고 한 게 큰 실수이듯이 지금 뭐 저런 데 끌려 가가지고는
그 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좀 저렇게 하는 거를 좀 즐기다가 야 이거 좀 너무 나가니까 아이고 이거 좀 말려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걸로 보여지대. 자, 윤대전 사무총장 뭐 합리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한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제 윤대전 사무총장. 그렇죠. 아니 저런 얘기가 맞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예를 들어서 앞으로 5월, 네. 그다음에 뭐 7월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2차 구속영장 청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김용 전 원장 조금 있으면 이제 정진상 그 전 실장 또 재판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그런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내년 총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총선 전에 이런저런 변수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지위나 위상이나 또는 그 여파로 민주당의 그 총선에서의 경쟁력 같은 게 결정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상수로 큰 변함이 없겠지만 네.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위상은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을 그냥 끌려가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결자 해지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어찌 보면 비명계들의 시각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네. 결자 해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문명의 시대라는 것도 그런 차원이겠죠. 문명의 시대도 그건 이제 결자 해지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명의 시대로 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없는 거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인태 전 사무총장을 비롯한 비명계나 또는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결자 해지를 요구하지만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갈등만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내용이라고 보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당내에서 치열한 입장차가 있다. 네. 그리고 좀 건전한 성장통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좀 보는 것도 긍정적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자체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방법, 해법, 이런 태도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이 갈등이 계속해서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수 있는 책임은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운명의 시대 얘기도 했지만 저것도 하나의 일환일 수 있지만 지금 반대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 체제로 과연 총선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 주장을 그러니까 이번에 부결표에서 가계를 던지는 그런 좀 인간적 배신감은 솔직히 이해는 됩니다. 화도 나겠죠. 하지만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반대파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안아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자주 마련하고 본인이 좀 스스로 대표로서 리더로서 자리를 매김하려면 네. 조금 그 반대파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가면서 자꾸 만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보면 그 적극 지지층, 강성 지지층들이 뭐 색출 작업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한번 이재명 대표가 남겼지만 그리고 나서는 어떤 공개 발언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적극 지지층이나 강성 지지층들이 그거를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친명과 비명이 일부 스피커들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당내 분란을 솔직히 더 가속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침묵해달라. 당대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 중요한데 비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고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해법, 해결책을 달라. 그게 없으면 물러나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홍천 의원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하지 말고 제발로 좀 나가셔라. 네네.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지부동으로 그냥 단일되어 대동단결 네네. 그렇게만 계속하지 않습니까? 예. 당을 이렇게 끌고 가겠다. 총선 어떻게 치르겠다. 예. 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게 어떤 뭐 당대표직을 물러나는 거? 아니 뭐 그것도 해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겠습니다. 유시민, 이재명은 수모 견디는 힘을 잃지 말아라. 유인태 전 사무총장과는 좀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말고 재판정을 드나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대표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가하는 조리돌림을 견뎌내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성민 소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앞에 뒤에 내용을 보면 이게 진보는 수모를 견디는 힘이 필요하다. 특히 진보의 리더들은.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그런 죽음도 목격을 했던 바가 있고 그리고 뭐 그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들, 진보 진영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그 부분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유시민 이사장의 말이 지금 상황에서 지지자들이나 이제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진보 진영의 정치인들에게는 사실 힘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민심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조홍천 의원의 발언도 봤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일치 단결만을 강조하는 것 또는 뭐 지금 사법 탄압 뭐 검찰 독재 이런 것들 때문에 진보 진영의 인사들이 탄압받고 있으니까 잘 버텨야 된다 이런 메시지만 내는 것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의 말이 뭐 참고해서 들을 분들 또는 위로를 받을 분들 또는 공감하실 분들은 있겠지만 뭐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에 있어서는 해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저 말은 이제 친명이나 강성 지지층이 하고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자체가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이재명 대표를 가서는 안 될 길로 가라는 취지 말로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시민 이사님 사실은 이제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그럴 때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네. 상당히 스마트한 측면도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개혁과 혁신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제 최근에 유시민 전 이사장의 어떤 행동을 보면 저는 이제 한동훈이 뭐 노무현재단 뭐 계좌를 들여쳐봤다 네네. 해가지고 그거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자백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 논란이 있었고 또 동양대 PC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뭐 PC에 대해서 증거 은닉 인멸 교사한 걸 증거 보존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상식에서 어긋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뢰성을 굉장히 상실했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의 행동을 보면 그전에 그러한 것들 어떤 본인의 장점 없어지고 상당히 편협되면서도 확증 편향을 가진 선동가처럼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행동들이 사실은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네. 오히려 중도층에 이게 민주당이랄지 본인과 관련해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선동적인 언사를 좀 일삼고 있지 않는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친명계 목소리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민석 우원식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고춧가루 열심히 빻던 그 방앗간 여주인께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불쌍해요. 제가 정말 당황했어요. 또 주말에 조기축구에 시무시가루 운동장에 갔는데 몇몇 축구 동호인 분들이 아이 민주당 제발 싸우지 말고 좀 잘 좀 하라. 이런 방앗간과 운동장처럼 바닥 민심은 이재명 동정론이 확산되는 추세거든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저는 밝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들입니다. 당내 갈등이 앞으로 더 가속화되고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꺼내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특검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그래서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박홍원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자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실
여당 의원들까지 온갖 자극적 비유로 특검법을 회방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50억 클럽 특검법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더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양 특검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자, 그동안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의당의 생각은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 이은주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회의에서 지난 6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라면서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도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겠다 이러한 식의 얘기를 했는데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민주당은 지금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만 따로 원포인트 특검을 하자는 차원이고 반면 민주당은 여기 원포인트 주가 조작 특검 플러스 뇌물성 협찬, 허위 경력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다 특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반발하고 있죠. 또다시 이중대가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오늘 아침 라디오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지 안 할지 제가 2월까지는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가 또 그 수사에 대한 혜택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영민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말로 보면 이정미 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네, 2월까지 지켜보겠다고 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이 됐으니까 지켜봤는데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 그다음에 50억 클럽 수사에 대한 진전이 없고 그리고 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건 주관적인 평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전후 맥락을 보면 뭐 수미상관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얘기했던 데에서 어긋난 건 아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정의당이 또 민주당의 이중대가 된다. 뭐 그것도 조금은 의미는 다른데 외형상으로는 그렇게 비슷하게 보인단 말이죠. 처음에는 민주당의 주장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다가 이제 다시 따라가는 형국을 보이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달라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결국 본회의 직회부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법사위에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그래서 본회의 직회부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물론 또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 뭐 특검 추천권이라든가 수사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견 일치를 어떻게 보느냐, 의견이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관심 사항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과연 그럼 특검법이 될까? 왜냐면 대통령 거부권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돼서 앞으로도 산 넘어 산이긴 한데 여튼 윤석열 정부로서는 정의당이 합세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부담은 커졌다 이렇게까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이중대라고 보기는 힘든 게 뭐 이제 이쪽 편들면 이중되고 저쪽 편들면 이중대를 하는데 그럼 이번에 가결할 때도 정의당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국민의힘이 이중되냐? 그래서 그런 논박은 의미가 없고요. 제가 봐서는 이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특검 이 두 축은요. 국민들의 요구가 다수의 국민들이 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법사위에 던져놓고 나서 정의당은 이 절차적 정당성을 좀 해보자. 그래서 법사위에서 하는데 거기서 반대가 있다고 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됐을 때는 직상정을 하자. 이런 절차를 지금 논의는 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나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인데 받아주겠습니까? 절대 안 받을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50억이라는 퇴직금이 무죄가 나왔어요.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 쪽도 특검 그렇죠. 그러니까 이 50억 이 클럽에 대한 특검 부분들은
그러면 국민의힘은 응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해야 될 부분이 있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 안은 여러 가지를 하지만 커버나 컨텐츠도 보십시오.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무혐의식으로 검찰이 결정을 해요. 하지만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는 방식을 보면 압수수색, 수사, 소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너무 눈치를 보는 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인데 주가 조작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미 재판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이 부분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특검 자체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는 자기 본인에게 너무 관대한 대통령으로 정치적 부담이 비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큰 도박이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경찰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했고 거기에서 결론은 통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다. 어떤 뭐 부정한 청탁이라든지 특혜를 보고 한 것은 아니고 김건희 여사도 두 차례 소환 조사는 아니지만 서면 조사를 했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긴 하죠. 아니 그리고 문재인 정부 검찰 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네. 청구했는데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안 한 게 아니고 네.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한 거예요. 그거는 팩트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환조사 없었고 아무런 그게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바로잡음을 저희가 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신데 당시에 그 코바나 컨텐츠에 후원을 했던 기업들이 몇몇을 보면 당시에 검찰에서 수사한 게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기업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해요. 이런 연관성들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했는지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정당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문재인 정부 때 검찰 때 안 했습니까? 미진하면 지금 정부 때 해야죠.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또다시 정의당과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으로 가겠다는 그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꾸 50억 클럽을 가지고 이제 물타기식으로 국민의힘을 끌어들이는데 국민의힘도 분명하게 50억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는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수사 인력을 보강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코바나 컨텐츠를 말씀하시고 주가 조작을 말씀하시고 또 특검을 주장하는데 사실 네. 과연 이게 문제가 있었다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가 늘 주장하지만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해서 그리고 당시의 수사부터 대선 때부터 그런 모든 것들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환조사 자체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마치 방탄에 또 이용하기 위해서 또 특검을 주장하는데요. 핵심의 본질은 방탄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과 정의당의 명령인 거고 국민의 명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은 지금 민생을 살리고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를 살리라는 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일을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일을 할 기회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3대 개혁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도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안 된다 자세로 먼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법안을 정권이 바뀌니까 가장 먼저 일사천리로 양당의 논의도 없이 처리한 게 노랑봉투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만 더 죽고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국민들이 엄밀히 보고 있는 거지 이것이 과연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의혹을 가지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국민의 명령은 경제를 살리라는 게 국민의 명령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이 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복심 정말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정진상과 김용 딱 만나서 우리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한 분의 주권을 모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은 이제 이재명한테도 전달이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조상이 상세하게 밝히겠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할 혐의를 받고 있는 대장동 일당들이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유동규, 남욱, 그리고 정민용 씨 이렇게 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는데 김용 씨만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처벌 감수하고 나는 자백하겠다. 그리고 나는 내 죄값을 받겠다라는 게 유동규 씨의 입장이고 김용 씨의 입장은 아니다. 나는 돈 받은 거 없고 착복은 유동규가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김용 씨의 해명부터 좀 들어보죠. 김용 씨는 본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요청한 뒤에 10억 원, 20억 원 등 이런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공모하지도 않았고 수수하지도 않았다. 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중차대한 대선에서 어떻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건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김용 씨의 변호인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동규 씨가 김용 씨를 이용해서 남욱 씨에게 받은 자금을 편취한 중간에서 가로챈 그런 전형적인 사기 범죄지 김용 씨가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일한 직접 증거는 유동규 씨의 진술뿐이고 객관적 증거는 사실상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화면 바꿔보시죠. 검찰은 증거를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자금 전달 과정에서 작성된 차용증과 전달체계 메모. 어제도 소개해드렸듯이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몇월 며칠 1억, 몇월 며칠 2억, 몇월 며칠 5억 이런 식으로 갔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메모가 있었고 그걸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리 리스트 골프라고 되어 있는 4월 25일 1억 원, 5월 31일 5억 원, 6월 달 1억 원, 8월 2일에 1억 4,700만 원을 남욱 변호사의 지인 이모 씨가 직접 작성한 이 메모를 검찰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동규, 김용 정치자금 건넨 장소에 이 전달책들의 임금 편의점 결제 내역, 그러니까 갔었다는 걸 증명하는 그러한 영수증도 제출을 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골판지 상자에 현금 5억 원을 보관하는 방법, 이걸 알려줬는데 그걸 법정에서 그대로 시연했다는 겁니다. 김만삼 변호사님, 이런 증거들이 효력을 좀 발휘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정치자금이나 뇌물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현금으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네. 김용 전 부원장과 관련된 것도 사실은 현금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관련된 증거가 이제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마련해 준 지인 이모 씨가 있어요. 또 이모 씨의 작성한 이제 메모지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전달했던 정민용 또 변호사가 있고 네. 또 이걸 받은 이제 유동규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어떤 요구가 됐고 유동규까지 간 것은 거의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규로부터 과연 김용에게 전달이 됐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이 확실한데 김용 측의 전략은 유동규 다 먹은 거다. 그리고 나한테 오지 않았다. 이제 그런 취지로 주장을 하는 걸로 보여요. 이제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유동규가 만약에 본인이 전체적으로 이걸 다 배달사고처럼 가져갔다고 한다면 네. 이걸 자백할 이유가 없겠죠. 중간에 배달사고 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자백할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뭐 한 2억 정도는 유동규가 내가 쓴 것이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썼으면 전부 다 썼다고 얘기하던지 왜 일부 2억이라고 했을까? 그다음에 중간에 다시 남은 돈을 또 돌려주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유동규가 다 찾고 올려면 본인이 가져가 버리지 왜 돌려줬겠어요? 김용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사실은 그냥 거짓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유동규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유동규랄지 그 전달받았다는 어떤 일시와 장소를 보면 네. 그때 김용이 다녀간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고 또 전달책에 있던 이제 정민용에게도 전화를 하는데 김용이 네. 공중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가져갈 이유도 없고 아무 불법한 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왜 007 작전처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결국 유동규 진술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 의견인데 이러한 증거들을 전체로 종합해보면 김용 전 부원장이
유죄 판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잠깐 김광산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셨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수상한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도 어제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수상한 행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김용 측의 수상한 행적들 첫 번째, 지금 남욱, 뭐 김만배, 뭐 유동규 이 사람들 모두 다 구속됐을 때 정민용 변호사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바깥에 나와 있었죠.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 씨에게 전화합니다. 그것도 휴대전화나 그런 사무실 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로 세 번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기고 나면은 세 차례 만남을 가집니다. 만남을 가졌을 때 이러저러한 얘기들 그리고 남욱 씨가 전달한 쪽지도 전해주면서 대장동의 몸통은 내가 아니라 김만배다. 그러니까 나도 변호 좀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그때 김용 씨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도 오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 연관되어 있는 변호사들이 유동규 변호를 자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김의겸 의원과 관련 결과를 공유했다는 것도 수상한 행적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범인이 아니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민 전 비서관께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의 입장도 조금 전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공중전화로 약속을 해서 만났다. 그러니까 만남의 사실 자체는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도 만난 것은 사실이나 네. 일단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왜 만났냐라는 그 설명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정민용 씨가 전화를 해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구명 활동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 일당으로 본인들이 몰리다 보니 이 부분에서 좀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한 것이고 김용 전 부원장 입장에서는 공중전화를 통해서 정민용 씨가 계속해서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주지 않았을 경우 혹시나 어떤 마음을 뭐 잘못 먹거나 앙심을 품고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몰라 불안해서 만나줬다라는 것이 지금 입장입니다. 이제 검찰의 입장은 그것과 이제 반대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만났던 것은 뭔가 깨림직한 게 있었기 때문에 안 만나주면은 그때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김용 씨가 전화 받고 만남을 가져줬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죠. 뭐 검찰의 시각이죠. 근데 뭐 저는 뭐 진위 여부야 당연히 이제 재판에서 갈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어쨌든 정민용 씨가 본인의 주거지에서 1분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계속해서 수차례 전화를 해서 나를 좀 만나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꼭 돈을 요구하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저는 김용 전 부원장이 고민 끝에 이제 만나줄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뭐 꼭 꺼름칙한 게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어떤 이야기를 할지 본인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수차례 정도 연락을 계속했다라고 한다면 김용 씨 입장에서도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고 말씀하신 그리고 앵커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만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솔직히 말해서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도 점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점 정도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수는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공중전화로 약속해서 세 차례 만남을 했다는 게 2021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사이입니다. 네. 그때 세 번을 만났다. 지금 이제 드러난 거 날짜까지 다 나옵니다. 어제 재판에서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시점이라는 건 뭐냐? 사실은 대선 한 3, 4개월 전이에요. 네. 그렇죠? 이 시점에 김용 부원장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조직 담당인데. 네. 그렇게 굉장히 바빴죠. 그런데 요거보다 한 달쯤 전에 2021년 10월에 보면 바로 민주당의 전모 변호사, 김모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검찰에 전화를 해서 그때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죠. 전화를 해서 자 이만저만한 이유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변호를 내가 맡겠다 이런 제안들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보고서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거 변호를 좀 내가 받을까 말까 하다가 아 이게 가짜 변호사다 하는 얘기를 유한기 씨한테 유동규 씨가 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 측과
그다음에 그때는 후보 측이죠. 후보 측과 김용 부원장 측은 유동규 씨가 혹시 검찰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할 때예요. 혹시 변심을 하지 않는가. 근데 그때까지 유동규 씨는 입을 열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은 2021년 11월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지 않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으로서는 어찌 됐든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의 입을 열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으로 본다면 검찰의 설명이 굉장히 타당한 거죠. 그럼 말씀하신 거와 더해서 설사 이제 왜 구명활동을 했냐. 구명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선민 비서관께서. 그럼 그 대상이 왜 김용이었냐가 중요하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검찰 수뇌부와 잘 통하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 그런 메모를 대신 전달했단 말이죠. 그런데 김용 전 부원장의 말은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 자체가 주는 의미가 같이 하나의 일당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기 전이라 힘든데 그래서 못 도와준다. 하지만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나중에 도와줄 것이다. 이런 암시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대상이 김용이라는 것과 그 대화의 내용 자체가 단순한 구명활동이 아니라 내용들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오고 갈 수 있는 대화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욱 변호사 얘기도 여기서 빠질 수가 없는데 돈을 착복한 사람이 유동규다. 요 얘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내가 돈을 줄 리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도 저희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니, 상식적으로 글쎄요. 그걸 이제 몰랐다. 약간 아니 그럼 나는 누구한테 돈을 준 거지? 동경 듣고 얘기를 하더라. 너 나보고 준 거냐? 형을 보고 왜 그 돈을 줘? 형이 거기다 쓴다니까 준지. 그걸 누구의 선거에 돈을 준 거냐 이거지. 자, 재판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횡령 혐의로 숨죽이고 있었던 윤미향 의원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틈타서 공개 활동에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관련해 신문 먼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징용 문제에 올라타서 윤미향이 활동을 재개했다. 이런 신문의 보도가 실렸습니다. 일단 지난 7일에 YTN 라디오에 출석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피해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가해자 눈치만 본 것이다.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인 일본의 머리를 조아린 결과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경남 창원시에 내려가서 민주노총 경남 본부에서 열리는 위안부 운동 30년 여기까지 오는 길이라는 특강에 참석해서 강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 집회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 4일에도 집회에 참석해서 윤 정부를 비판했던 모습 보시고 그리고 어제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침략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역사를 낼지합니까? 대통령 그렇죠?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네. 피해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가해자 눈치만 본 것이다. 가해자를 위한 굴욕적 해법이다. 최악의 외교 참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인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에 불과하다. 자, 의혹에 대해서 일부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판 더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그 무죄나 유죄됐던 부분들이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감한 행보를 하는 모습은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적절하지 않죠. 일단 본인이 완전 무죄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특히 그 돈 중에서 1,700만 원 이제 횡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우리 이제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고 일단 1,700만 원을 자의적으로 횡령했다는 것이 1심 판결 재판부의 판단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본인은 사실은 이 부분에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언론 인터뷰를 보면 마치 다 무죄를 받은 것처럼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700만 원 횡령에 대해서는 뭐 항소심에 다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인정이 된 거잖아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적인 아픔 그걸 이용해서 1700만 원 횡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모든 게 떳떳한 것처럼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마치 좀 숨죽여 있다가 지금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파격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올라탄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제 유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어떤 범죄 혐의가 전혀 관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인의 소신대로 저는 충분히 이번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정부의 어떤 제한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비판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한부, 강제징용 노동자 이것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뼈아픈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일부인 그중에 제일 중요한 유한부와 관련해서 본인이 범죄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숙해야죠.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싶다 하더라도 좀 참아야 하는데 마치 본인은 정말 무죄를 받고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네. 말그 글을 잡고 저렇게 소리치는 모습이 굉장히 좀 저는 볼상 사납다고 봅니다. 자. 잠깐 네. 좀 유명원 저희 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과 부분에 대해서 왜 촉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명원의 개인적인 말하자면 본인의 정치 활동이잖아요. 네. 정치인입니다. 네. 유명원은 기본적으로 위안부 관련해서 일을 했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1심에서 물론 일부 유죄를 받았고 지금 2심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유명이라는 정치인 의원 그리고 유명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단죄를 지금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하는 것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라. 그건 너무 과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본인이 판단을 하겠죠.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이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굴욕적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과를 요구할 때는 일본입니다. 일본에게 진정한 사과를 왜 요구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고민할 부분이지 정치인 유명 위안부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용수 처리 이런 부분들이 미수교 1700만 원 일부 이제 받은 부분에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가만히 있어라. 저는 이런 비판은 조금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무죄 판결도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됐는데 확정된 것처럼 때문에. 가만히 있어라는 좀 아니다 그거죠. 자 일단 1심의 재판부 판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사기 기부금 품법 위반 무죄 그러나 업무상 횡령이 일부 유죄가 인정되면서 벌금 1700만 원 형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물론 2심 대법원 3심 판단까지 기다려봐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심 판결 이후에 마치 다 무죄를 받은 양 죄가 없는 양 미소를 보이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를 할 마음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다소 좀 불편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 좀 보겠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일부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무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신경 한 번만 부탁 좀 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 FBI 출장에 이어서 어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관련해서 이민 선진국 방문을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했습니다. 한 장관이 출국하면서 들고 간 책에 또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들고 출국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올 블랙으로 입은 상태에서 빨간색 책을 들고 가다 보니 이 빨간색 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영어가 적혀 있기 때문에 뭐 원문인 줄 알았는데 한국어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지금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책을 들고 일단 갔습니다. 자, 책 내용을 잠깐 볼까요? 복잡하게 적혀져 있군요. 일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그리스의 기원 전에 그리스의 스파르타랑 그리고 아테네랑 둘이 싸웠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찌됐든 뭐 이 책을 들고 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저 출판사 측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사실 저 당시에는 스파르타가 패권을 지중해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아테네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패권 다툼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아주 이질적인 두 사회가 충돌하는 과정, 그다음에 망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가능성과 한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한일 관계 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투키디데스라는 역사가가 쓴 거거든요. 근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강대국이 그 한때 약소국이었던 나라가 강대국으로 전환 그 될 때쯤 되면은 그걸 시기해서 결국 전쟁을 벌인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게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최근에 저거는 2500년 전에 그 쓰여진 책이지만 최근에 어떤 국제 정세에 좀 참고할 만한 내용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읽어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유럽 출장하면서 들고 왔던 책도 화제가 되고 있고 출장 가면서 탑승하는 그 항공기의 좌석의 등급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등석 타고 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1등석 대신 그 아래 등급인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 뭐 그래서 이런 것도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출국과 관련해서 잠깐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죠. 최종 투표율이 55%를 넘겨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7년 만에 전당대회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일단 축사만 하고 결과를 기다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보시죠. 현직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게 7년 만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2016년 이후 7년 만인데 개표 결과는 보지 않고 인사 말만 하고 난 다음에 먼저 자리를 뜰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과거 2016년도에 참석했을 때 그리고 2014년도에 참석했을 때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대통령입니다.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1년 4개월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주고받은 서운한 감정은 모두 잊고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당의 새 출발을 다짐하는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동지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선출될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가 흔들리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 2016년 이후에 7년 만에 윤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어떤 메시지 내놓겠습니까? 윤 대통령도 이제 전당대회 상황을 이제 지켜보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당의 통합, 그 전당대회 때 있었던 여러 후보들 간의 이견들이나 갈등을 다 해소하고 통합을 하고 그리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가 지금 방탄국회로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윤 대통령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이 일치단결해서 새로운 지도부 하에서 국회가 뒷받침돼서 윤 정부의 3대 개혁이나 여러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 뒷받침해달라.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가 국정과제의 책임자가 돼서 더 솔선수범해달라. 그런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전당대회 날인데요. 어제까지 후보들끼리의 어떤 신경전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안철수, 황교안 두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 열어서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사퇴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두 사람은 당을 위한 충정으로 다음의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오늘 바로 사퇴하십시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불법 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하여 함께 싸울 것입니다. 김기현 후보 이번 논란은 저는 못 버틸 거다. 결국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아니 그걸 왜 내가 사퇴했는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다거나 네. 기승전 김기현 사퇴로만 연결시키는 아. 그런 모습으로 자꾸 하니 당원들 역정이 나신다. 김원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할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물론 뭐 적절하진 않아요. 더군다나 공무원이고 또 대통령실의 근무는 행정관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김기현 의원을 위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랄지 이런 이제 법 위반 요소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뭐 투표 마감이 임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2차 결선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건 이제 정치적으로 매듭을 지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제 정치라는 것이 눈앞에 바로 보이면 바로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판단을 좀 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퇴하라고 하는데 뭐 사퇴할 가능성이 0%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퇴 얘기하는 것은 표의 어떤 분열 현상, 특히 마지막 불거진 대통령실 행정관의 부적절한 행동을 가지고 아무튼 표를 얻어서 2차를 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5분쯤이면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일단 결선으로 안 가면 누군가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면 오늘 그냥 결과가 나오고 끝이 나는 거고 당대표 후보들 가운데서 결선을 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12일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만 오늘 결과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학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